가정통신문 쫑알쫑알 쓰지 않으셔도 된다.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는 이건 말씀들은 바쁜 선생님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.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날로 먹어야 돼. 근데 선생님들이 관점만 바꾸시면 야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자 보세요. 음소거 해제 도로 해주세요. 찍찍 소리 난다.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한다는 이것이 이제 그래서 12월 달에 바쁘지 않고요. 그 다음에 애들이 수시로 저에게 칭찬을 듣잖아요. 근데 이게 뭐 어떠냐면 문제아랑 싸우다가 1년 가요. 그죠? 근데 그러다 보면 밤마다 3분의 1 그 아이들이 있어요. 3분의 1. 그 꾸러기들이 있고 밤마다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착한 애들이 있어요. 그죠? 근데 매번 이 꾸러기들하고 제가 씨름하다 보면 이 정말 아름답고 성실하게 사는 이 중산층 얘네들을 놓치게 되거든. 근데 이 생활기록부는 그것을 어김없이 찾아서 걔네들을 드러내주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애들은 7장인데 어떤 애들은 넉장밖에 안 돼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찌질한 거야.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없죠? 담임이 차별하나? 야 이놈아 네가 네 스스로 차별을 했지? 내가 언제 차별했냐? 그 다음에 오늘 그 생활기록부에 뭘 하느냐? 교육이란 무엇인가?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. 뭐 정본모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? 근데 저는 긍정적인 변화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을 칭찬할 게 없는 이유는 뭐냐면 칭찬의 기준을 어떤 다른 절대적인 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. 선생님들 이거는 제가 교사로서도 그렇고 애비로서도 두 아이의 아빠로서도 제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삶의 교훈입니다. 절대로 칭찬의 기준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그 아이의 과거에다 두셔라는 겁니다.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저는 3월 첫날 이렇게 말해요. 얘들아 선생님의 콘셉트는 아부니라. 아부. 왜 아부냐? 결국 사람은 칭찬을 들었을 때 성장한다는 걸 선생님이 깨달았기 때문이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아부의 기준이 1번부터 끝번호까지 다 다르다. 그러니까 어떤 애는 한 달 내내 열심히 개근하고 자율학습을 하고 이래도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해. 근데 어떤 애는 일주일에 이틀을 지각을 안 했어. 그래도 막 걔를 칭찬해. 그럼 선생님이 왜 그러냐 도대체. 출발 라인이 다 다르다. 1번과 끝번호 아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과거를 그 아이의 어제, 그 아이의 지난주, 그 아이의 지난달, 그 아이의 작년 그거와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선생님이 그걸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을 해주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꾸 관심 받고 싶어서 찌질거리는 애들 그 학생들은 나에게 관심 받을 생각을 마라. 나는 그럴 한가한 시간이 없다. 나는 너희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기만도 바쁘다. 그렇게 3월 첫날 못을 딱 박아놔요. 선생님은 차별한다. 사람마다 기준이 다 출발 라인이 다른데 그럼 차별해야지. 그렇게 아예 못을 박아버려.